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안에 이런 타는 목마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목마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꼭 서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절로 바짝바짝 마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범함. 본문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지난주 오후 1시경 교회 엘리베이터를 제가 탔습니다. 그랬더니 요만한 꼬마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르르 타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뭔가 토론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기는 아이언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는 또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진지하게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가장 센 사람부터 엘리베이터를 내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엄격한 법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숨도 못 죽이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5층이 되자마자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살 때부터 이미 후레시맨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초인적인 존재에 끌립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을 지으시기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비범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아담은 100만 종이 넘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타락으로 인해서 이 비범함이 사람들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향상심입니다. 더 나은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이 향상심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있는 거예요. 어쩌면 힌트와도 같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것을 남겨둔 것이 아닐까요? 타락한 내 육신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향상심을 느껴도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인간적인 비범함을 추구하면서 엉뚱한 길을 열심히 걷는 거예요. 또는 현실을 그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질병을 받아들이고, 삶의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수용하고, 단지 초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대리만족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이 비범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존비 비언은 다음 구절을 근거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범함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단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왕노릇할 수 있을 정도의 왕과 같은 비범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비범함을 보였어요. 멜리데 섬의 토인들이 그를 신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단지 사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불렸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천하를 어지럽게 뒤흔드는 자들. 그럼 동네가 아닙니다. 나라와 국가들을 영향력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의 존재들, 영광의 존재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뒤흔들고 있어요.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자들 속에서 비범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비범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범한 삶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비범한 능력을 부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는 목마름을 조금 달래고 싶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적인 비범함을 빼앗으려는 사단.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누구인지 잘 아십니다. 그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사람의 강함으로 치면은 최고였어요. 애굽의 왕자가 비범하지 않으면 누가 비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눈에는 애굽의 왕자가 비범했을지 몰라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는 전혀 비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진짜 비범하게 된 때, 그때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때입니다. 모세가 진짜 비범하게 된 때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적인 비범함입니다. 삼손의 힘은 사람의 차원을 넘은 신적인 힘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신적인 지혜요. 노아의 인내는 신적인 인내입니다. 이 모든 신적인 비범함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신지, 어떤 힘이신지, 어떤 지혜이신지, 어떤 인내이시고 용납하심인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런 비범함들이 이 땅 가운데 비춰졌을 때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항상 비범함이 풀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부으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 400년 동안은 그릇이 없어서 발생했던 어둠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찬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 예수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 사랑, 능력, 권세, 지혜, 하나님을 마음껏 계시하며 어두움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한 신자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비범함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비범함을 회복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어두움에 익숙한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비범함을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대응을 합니다. 이 비범한 빛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핵인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받기 전에 어릴 적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신비에 속하는 꿈 해몽, 대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받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인류 최고의 비범한 사람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의 모형이었던 모세,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인 거예요. 그가 일어나면 신적인 비범함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신자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한계들, 질병의 한계, 재정의 한계, 인간 관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 모든 한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우뚝 서서 비범함을 가지고 단번에 뚫고 나가는 것을 본다면 교회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열정이 부어지겠으며 어떤 불이 일어나겠으며 어떤 동기가 부여되겠습니까? 그러니 필사적으로 이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들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찬란한 빛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 평범한 그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아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지금 마음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주님께서 빛으로 내게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범한 빛으로 내게 다가왔는데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주님을 사모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모함도 깊이가 다 다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눈앞에 참된 빛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영접했어요. 이거 단순히 못 알아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이기심의 문제예요. 이기심의 문제. 배움에 있어서는 마음이 열렸어요. 선생님으로는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삼음에 대해서는 이기적이었어요. 자기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하니 이기심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심하며 떠나간 거예요. 그는 주도적인 의지로는 자기 재물을 추구하고 사는 채 그냥 배우기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께, 예수 선생님께. 또 이것은 순수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앞에 보여줄 때 얼마나 순수하게 따라가느냐.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깊은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품이 기품을 불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계시를 풀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것을,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그 깊은
계시를 풀어내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어요. 베드로는 그 이상은 영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평소에 무엇이라 기도했든, 그가 평소에 얼만큼 진심으로 자신이 제자라고 자부했든 아닌 거예요. 그 실체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어부라는 직업도 그물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목숨은 아직 내 거라는 거예요. 목숨에 대한 이기심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순수함이 깨어진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가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어진 그릇만 담을 수 있는데 십자가를 품은 비범한 예수님의 심장이 베드로로부터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비범한 부활의 영 또한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은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에 비답해 내 이기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사모해요. 여기까지는 다 받아들여요. 은혜 잘 받다가 사모하다가 깊은 말씀이 풀어집니다. 깊은 데까지 물을 요구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그 정도까지는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불쑥 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아, 나는 예수님과 다르니까. 아, 나는 바울과 다르니까. 나는 김옥경 목사님과 다르니까. 비범함을 보아도, 빛을 보아도 마음이 거기까지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납득이 되는 만큼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미혹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의 잔치의 비유 아시죠? 거기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따라가야지. 예수님께서 비유 드신 것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장가 들었으니,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창업을 새로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예수님도 그것이 중요한 걸 알지만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 부흥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비범하게 만드실 기름 부음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비범함을 보았을 때 지금 저도 원합니다 라고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범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평범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범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럼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받고 결단을 많이 우리 했잖아요. 근데 평범한 내가 하는 결단은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평범한 내가 세운 계획은 한다고 했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끌어올릴 수 있는 깊은 마중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죽어지고 간절히 사모하여서 주님의 깊은 곳에서 끌어낸 그 마중물, 그걸 우리가 먹고 마셔야 제대로 목숨 거는 게 뭔지, 어떻게 주님을 가고 어떤 각오로 주님을 구해야 되는지 보고 깨어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평범하게 살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열두 보좌에 앉을 사도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범은 비범을 만나야 변화된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범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위인들의 전기를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위인들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비범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모했는지 그 간증을 들으면 비범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옥경 목사님의 기도인도 들어보세요. 비범한 주님의 심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죽어진 수십 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범함이 있습니다. 비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비범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부어주셨다는 것. 사람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주님이 정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그 안수를 받게 하신 것,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능력과 비범함과 빛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분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안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속에 있는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속에 충만하게 부어진 기름 부음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비범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놀라운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으로 엘리야의 겉옷을 기름 부음을 전이 받고 갑절로 능력을 행했어요. 이런 외적인 성령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충만, 초인적인 사랑, 초인적인 인내, 초인적인 충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비범한 성령의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여서 전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 이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사역을 받고 그분들의 형상의 면면을, 표정을, 말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루하루는 모르는데 그분들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 듣고 배우는 게 좋아서 왔는데, 처음에는 안수 받고 기름 부음 받는 거 좋아서 그냥 왔는데, 쉽게 말해서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왔는데 점점 그 마음을 함께하고 영이 전이되면서 나중에는 제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더 나중에는 마리아가 되어서 죽어진 채로 그분들을 모든 것을 담기를 갈망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도적인 의지로 근심하며 결단하는 단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기름 부음을 전이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겉옷은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찰스 피니의 전기 읽어보셨죠?
보세요. 저는 이분들의 한순간에 주목합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면한 순간, 이때 반응이 남달라요. 이때 평범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깊은 근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였구나. 진짜가 이제 내 눈앞에 서니까, 빛의 삶이 내 눈앞에 드러나니까, 비범한 그 영광의 삶을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 가득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진짜는 다르구나. 나는 왜 가짜로 살았던가? 나는 왜 가짜로 지난 날들을, 그 수많은 세월들을 보냈는가? 한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했는가? 깊이 근심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고 될 때까지. 그래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비범함을 보았을 때 단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도적인 의지로 깊은 근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좁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는 문도 좁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문도 좁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좁다는 거예요. 적당히 각오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각오해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오전에 들은 그 간증처럼 마음을 깨뜨리고 완전히 결단해야만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길은 애초에 자기를 부인하고 출발하는 길이에요. 여기 부인하다의 의미는 생명을 포함해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그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관을 싸라 라는 글을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1세기 전에 편도 선교사들, 원웨이 미셔너리라고 알려진 용감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왕복 배표가 아니라 선교지행 편도표를 구입하고 짐가방 대신에 관에다가 단촐한 개인 물품을 챙겨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항구를 빠져나갈 때에 생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에게 작별을 고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선교사들 중에 밀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로 갔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원주민들이 앞서서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들을 무참히 살해한 곳입니다. 밀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관을 싸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5년 동안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떠났을 때 원주민들이 그의 묘비에 이런 비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여러분, 진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육신의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어제 송선주 전도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이런 부흥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범함을 모든 신자 질그릇 가운데 부으실 수 있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관을 싸고 세상을 떠나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끄는 티켓은 예수님께로만 가는 편도 티켓입니다. 세상으로 돌아오는 길은 애초에 없습니다. 향유옥갑에 목을 깨뜨리고
이제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생명방울을 모두 쏟아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처럼 진짜들은 겉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전부가 된 사람은 어김없이 겉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정도, 그 정도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깊은 시름과 눈물과 애통과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서, 육신으로서, 혼으로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한때 가득한 삶, 문제가 가득한 삶, 능력이 없는 삶,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제대로 진짜가 되어서 출발을 하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고 싶다는 깊은 결단, 이것은 내 육신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바로 그 일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는 엘리사로서 엘리야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쟁기를 불태우고 소를 잡고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죽어진 채 엘리야의 삶에 자기의 삶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비범함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것. 누군가는 주도적인 의지로 마음을 깨뜨리고, 육신의 장례를 치르지, 비워내어서 그 빛을 담아야 되는 것. 어둠을 물러낼 수 있도록,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전적인 헌신을 드려 신적인 비범함을 취하자. 여러분이 진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생결단을 했어요. 일사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재물과도 같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날마다 향욕합을 깨뜨렸어요. 다 부원했는데, 다 미워냈는데 또 죽어야 되는 거야. 내 눈앞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에베소에서도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두움이 이 땅을 가득 차 있으니까 이미 다 미웠는데, 이미 다 죽었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 날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헌신을 하는 사람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디엘 무디에게 영국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 저는 전적인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무디가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단의 한 가지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고, 미디어에 빠지게 만들고, 장가들어서 일을 시작하여서 바쁜 일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자 내버려 둡니다.
말씀 보는 신자 내버려 둡니다. 그런 정도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비범하게 능력으로 살 수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제 목숨을 걸어야겠다. 이제 결단해야겠다. 그러고 날마다 성경을 봅니다. 어떤 신자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날마다 죽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사단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해야만 부으실 수 있는 최고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헌신된 삶 가운데 신적인 비범함이 임한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열심을 낼지 정확하게 우리 결단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비범함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빛입니다. 어두움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이렇게 받은 말씀은 영혼들을 대각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기도는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만두질 않을 거예요. 사단이 온갖 방해를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애초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모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모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내 자아를 발동시키려 해도, 한 가지 목적,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게 만들려고 해도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진짜 이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연단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훈련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매 순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날마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이에 대해서 김옥규 목사님의 거룩을 이루려면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돌파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나의 연약한 것, 무능한 것, 미련한 것, 무익한 것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역으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비로소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그 빛을, 그 권능을, 그 강한 힘을 우리에게 부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비운다면,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순간, 수많은 세월 동안 반복해서, 반복해서 날마다,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식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발견될 때마다, 내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다시 거기에서 의지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잘하다가 어느새 자기 자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의식되면 또 얼른 의지를 사용하여서 나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앙은 계속 나로부터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 씨름, 이 여정,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방법입니다.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들풀과도 같은 그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아름다우신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광의 주를 닮을 수 있는 그 평범한 길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범을 이루기 위한 길은 평범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날마다 이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길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이고 그 사람이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호쿠마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임한 빛이 먼 나라 이방으로 확장되고 열방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임한 빛, 그 부흥의 빛을 보고 먼저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빛이 돼서 일어나면 심지어 나라들이, 왕들이 비치는 나에게로, 비범한 나에게로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을 준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비범하게 살게 해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바비코노 목사님은 다가오는 추수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헌신되어 있고 자신을 구별한 신자들에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붓고 계시고 힘을 북돋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범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면 뭐합니까? 비범한 인간이 되면 뭐합니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쓴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비범함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위대한 순간. 내가 누구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출애굽은 목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은 비범한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비범한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 올인할 때에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그 비범한 능력을 주님을 위해 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생명을 만났습니다. 내가 진리이고 사랑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끔 하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저렇게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을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 인생에 온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떤 빛인지, 어떤 삶인지, 그 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00년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 말씀 듣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 기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로 사는 것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계속 내가 지는 상황 그만두고 이제 포기해야 돼요.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이제 인간 문성진으로 사는 삶, 이제 인간 여러분으로 사는 삶,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망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신적인 비범함이 부어질 수 없어요. 우리 날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자기의 영광을, 그들의 비범함을 회복하기를, 제발 정신을 차리기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신적인 비범함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안 된다고, 저도 붙잡아 봤는데요 안 된다고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누군가는 일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요,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베푸셔야 합니까? 마음을 쳐야 합니다.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왜 내 삶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간직거리가 없을까? 왜 내 삶에는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막힌 것일까? 시름해야 합니다. 근심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숲이든지 산이든지 골방이든지 어디로든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요,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요 가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 보여주고 계신 은혜는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살지 않을 것이라. 평범한 따로 살지 않을 것이라. 육신으로 살지 않을 것이라. 나는 영으로, 영으로, 비범한 영으로, 비범한 영적 존재로 살리라. 결단하고 아버지여, 내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내게 임하시옵소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놓쳤다면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세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여, 지금 내게 강타하시옵소서. 강타하시옵소서.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하오니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내 심령 깊은 것으로 강타하시옵소서. 내가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내가 내 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여질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는 그것이 내 심정에도 고통이게 하소서. 내 영에도 고통이게 하소서.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심령이 나를 목마름이 있는데, 내 심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옷감을 깨뜨려서 않는데도 괜찮은 것.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소서. 나를 따르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파도에 내가 맡겨라. 내 심령을 깨뜨리라.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이 은혜의 파도에 내를 너를 부인하고 내 심령을 깨뜨리고 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내 의지를 돌아올 수 없는 그 나를요, 마음의 티켓을 끊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도 이것을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기쁜 이기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프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북한 땅이 살 수 있고 그 감 가운데 앉아있는 저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뜨립니다. 겸손함과 갈망함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깨뜨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지금 만지소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지금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그 결단을 주님이 받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받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결단을 받고 있느라 내가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날마다 죽는 이제는 그 삶을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마세요. 조금만 본 은혜 만족하지 마세요. 옛사람을 벗어 던지세요. 벗어 던지세요.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고 벗어 던지세요. 누가 원하느냐, 누가 원하느냐, 누가 나를 원하느냐. 이 시대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누가 나를 위하여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를 보내소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원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을 이 정도밖에 원하지 않는가? 내 속에 과연 무슨 신명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사모하지 않는가? 어떡하면 되나? 어떡하면 되나? 주님의 마음은 다대로 가시는데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데 주님은 내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데 어떡하면 되나 왜 내 심정은 이 정도일까 진짜 근심이 있어요
살기를 선택하여 가게 하소서. 그 피와 그 땀을 계속해서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흐름을 탑니다. 날마다 주님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주도적인 의지를 주님께 두고 기뻐하신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소서. 매일매일 결단과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